안녕하세요. 김현편입 화학 강사 윤기세입니다. 자, 오늘 의학대 편입 다관왕 조연사 학생 인터뷰를 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조연사 학생은 여러 군데 학교를 많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조연사 학생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격 많이 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좀 어색한데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약간 어색함을 좀 털어내려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일단 조연사 학생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4학년 재학 중에 일반 편입을 준비해서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의학과에 합격한 조연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제 학생 중에서 의대 최고의 다관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합격한 학교를 얘기를 해보자면 대구 카톨릭대학교 의대, 그리고 충북대학교 의대, 그리고 약대도 하나 합격하셨죠. 이화여대 약대,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이제 등록을 하신 합격하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의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대를 합격을 하셨어요. 편입을 준비하는 후배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하나하나씩 지금 이제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대구 카톨릭대학교 의대. 자, 요거 이제 시험을 쳤을 때랑,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구 카톨릭대학교의 경우 화학은 작년보다 조금 평이하게 출제되었는데요. 유기화학에서 DCC나 그런 다른 특이한 유기화합물들의 구조를 그리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모든 학생이 다 틀린 것 같아서 큰 변별력은 없었을 것 같고요. 생물의 경우에서는 전공 내용이 많이 나와서 사실 제가 조금 유리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문제 난이도가 좀 높고 모두 구루시오 문제여가지고 시험을 그렇게 잘 봤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합격한 걸로 봐서 다 같이 좀 평균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면접 같은 경우는 MMI 면접으로 진행됐는데 저는 MMI 면접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그 1차 합격생들끼리 스터디를 한번 정도 진행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평이한 수준의 제시문이 나와서 준비를 크게 하지 않으셔도 답변할 수 있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대구 카톨릭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작년 문제, 재작년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복기를 해가지고 학생한테 이렇게 이제 풀려드렸는데,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되었었나요? 그 학교 스타일을 알수 네. 있어서 네.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네. 작년에 비해서는 좀 평이하게 출제되었던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또 대구 카톨릭대학교에 복수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수업 시간에 다뤘던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서 편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도 그런 이제 느낌을 받으셨나요? 네. 아, 네. 그럼 다행이네요. 그리고 제가 면접을 준비할 때 이렇게 제가 1차 학생들 싹 모아가지고 자료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거기서도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었나요? 어때요? 대가대는 MMI 문제였어서 네네. 조금 다르게 볼수 있는데 나머지 충북대나 또 제가 면접 봤던 경희대나 이런 네. 네. 데서는 선생님이 주셨던 자료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네네. 자, 그러면 다른 학교로 넘어가서 충북대 의대. 자, 요거는 이제 화학 시험은 없었어요. 그죠? 네. 뭐, 그래도 이제 성북대 의대를 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물 어땠는지 간단하게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는 문제가 굉장히 쉬워서 한 한두 개 정도 틀려야 합격했다고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진짜 어려웠어요, 올해는. 그래서 처음 보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암 생물학 쪽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와서 암 세포가 전이할 때 들어간 인자라든지 아니면 인지질이라든지 이런 좀 특이한 게 많이 나와서 시험 보면서 조금 당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문제들은 다 같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은 좀 평이한 편이었고, 제가 좀 준비한 데서 많이 나와서, 아무래도 저는 면접을 잘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합격을 한 학교가 이화여대 약대. 자, 근데 이화여대 약대는 시험도 없고 서류가 100%, 면접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학생한테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지만,
근데 서류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렇게 해서 학생 곤란하게 하진 않을게요. 네. 그래서 일단 이하여대 약대 합격하신 부분도 제가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망의 그 학생이 지금 이제 최종 등록을 하신 연대 미래 캠퍼스 비대 이제 시험 보신 거랑 면접 보신 거 간단하게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연대 미래 캠퍼스 문제에서는 좀 기억에 남는 문제는 pH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서술형으로 크게 두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서 생각보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던 기억이 있고, 또 이론 OX 문제가 출제됐는데 한 7, 8문제 정도 출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론을 부분을 한번 복습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또 연대미래가 작년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많이 나와서 교수님이 주셨던 그 복기본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NMR 문제도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대가 그 연대미래 캠퍼스가 모두 다 서술형이잖아요. 그래서 서술형 답안을 쓰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나요? 수업 시간에 좀 많이 연습을 하긴 했었는데. 맞아요. 네. 선생님이 파이널 때도 서술형을 계속해서 넣어주셨고, 네. 유기 메커니즘 쓰는 문제가 한 3, 4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네. 그런 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복습을 했었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 계산이 복잡하다는 건 숫자가 좀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더럽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 로그 값이랑 지수값, 네. 이런 게 그냥 밑에 주어졌었는데, 네.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 정확한 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근사를 해서 풀고, 네. 했는데 사실 제가 정확하게 풀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들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합격생 분들께서. 그렇군요. 제가 일단은 복기를 다 했는데, 근데 뭐 제가 직접 지금 풀어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한번 볼게요. 학생한테 오늘 얘기를 처음 들어가지고, 예,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합격한 학교는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학생이 정말 좀 저로서도 아쉬운 이제 부분이 하나 있죠. 경희대 예비 1번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이 진짜 합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중앙대하고 경희대하고 둘 다 붙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중앙대로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학생이 이번에 경희대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좀 약간 아쉽게도 그 학생이 경희대를 간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정말 진짜 요거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경희대도 거의 뭐 합격할 뻔했던 학생으로서 경희대 의대 시험을 쳤던 요 부분도 간단하게 리뷰가 가능할까요? 경희대학교의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필기고사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둘 다 굉장히 평이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필기고사, 네. 같은 경우도 못 푸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시험 시간 내에 두 번 정도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 한두 개 정도 틀리면 조금 격이 당락이 좌우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지원 동기랑 시간 관리 방법 같은 굉장히 무난한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경희대가 첫 면접이었어가지고 제가 긴장을 맞아요. 너무 많이 해서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험은 좀 잘 보셨는데 면접이 조금 약간 부족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통적으로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긴 해요. 그죠? 자, 그런데 뭐 어차피 또 이제 좋은 학교 또 합격하셨으니까,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잘 다니시고 또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많은 학생들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부분을 되게 궁금해해요. 네, 그래서 편입을 공부하는데 뭐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4월부터 여기 김영 편입에서 현강을 들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순공부 시간 10시간을 꼭 채우자는 목표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저는 4월부터 6월까지는 토익 공부에 매진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토익 공부를 최대한 아침 시간에는 많이 해서 토익을 빨리 따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생물이랑 화학은 이론 공부를 상반기에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론 노트를 좀 꼼꼼히 잘 만들어 놨었는데 이게 끝까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학교별로 대가대나 아니면 연대미래 같은 학교들 준비하기 전에 뭐 일주일 전에 이론 노트를 다시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문풀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 교수님이 주신 워크북이랑 파이널 모의고사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풀면서 타임어택을 대비하는 데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저도 듣기로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좀 제가 제 개인적으로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MD나 PT 준비를 안 하셨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하는데, 뭐 MD 강의나 PT 강의를 듣고 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안 됐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인터뷰상에서는. 근데 뭐 학생이 판단하기에 MD 강의나 PT 강의를 안 들었는데 시험 대비에 크게 부족함은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저도 수능에서도 화학을 선택하지 않았고, 전공 화학 강의들도 안 들었었던 상태여서,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했는데, 생각보다 MD나 PT 강의 안 들었다고 해서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풀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족하진 않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워낙 문제 유형도 다르고, 교수님께서 필요한 문제들은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행이군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학생이 제 강의를 뭐 3월달부터 해서 쭉 이제 들으신 거잖아요. 3월 과정부터. 그러면 이제 그 과정들에 뭐 일반화학도 있고 유기화학도 있을 건데, 거기서 이제 가장 합격에 크게 도움이 되었던 강의가 뭘까요? 일단 제가 지금 합격한 연대 미래를 기준으로 네. 생각했을 때 교수님의 유기화학 강의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유기화학을 정말 처음 접하는 거여서 사실 교수님 강의가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정도 진행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될까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컸는데 그 안에 다 커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문제 풀때못푼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서 네, 그게 가장 추천할 만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생들도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뭐 3개월 만에 또는 4개월 만에 6위를 끝낸다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은 많은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항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편입 6위는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했는데, 뭐 학생이 또 이제 믿고 끝까지 공부를 이제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니까, 또 이것도 굉장히 또 다행스러운 부분이에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의학대 편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대 편입이 워낙 좁고 힘들다는 인식이 있어서 사실 불안함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열심히 하시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 줄수 있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합격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옛날 하는 구호가 있어요. 학생 아시죠? 네. 그래서 그 구호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네. 편입은 김영, 김영 김영 편입 편입 파이팅! 파이팅!